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기에 숨자. 룽룽. 깜짝이야. 아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아이, 깜짝이야. 너희들 위험하게 여기서 뛰어다니면 어떡하니? 부딪힐 뻔했어. 여기는 주차장이라 자동차들이 자주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라서 이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이곳을 지날 때는 자동차가 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해. 오, 조심할게. 내가 떠버리니. 내가 이길 거야. 오, 위험해. 깜짝이야. 여기서 위험하게 놀면 어떡하니?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아파트에는 커다란 차부터 작은 차, 빨리 달리는 차까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이런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뛰어다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리고 차가 멈춰 있어도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너희가 자동차의 앞, 뒤, 그리고 앞쪽 양옆과 양옆의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너희를 볼 수 없어. 만약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출발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겠지. 그러니까 멈춰있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노는 건 위험해. 그리고 작은 차뿐만 아니라 큰 버스나 트럭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근처에서 놀지 말아야 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 같이 자동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면 되지. 얘들아, 우리 저기 놀이터 가서 놀자. 좋아.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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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 와, 용감한 경찰차다. 어! 아, 얘들아, 위험해. 아니야, 경찰차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해. 얘들아,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빨리 내서 달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위험해. 아하,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피해주자. 그래. 얘들아, 괜찮니? 이 자동차가 너무 빨라. 조심해야지. 아파트 단지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돼.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차랑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는 거 알지? 당연하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를 타면 안 돼요. 자동차 주변에서 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지내자.